아니 이것도 내가 이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오빠 이거 이기면 진짜 저희가 할게요. 자, 제 별명이요? 과일 깎기의 달인 과달이에요. 과달. 아니 얘는 내가 과일을 진짜 못 봤는데. 아니야, 지금 잡는 폼이 이게 잘 잡잖아. 시작! 김태현 선수가 선두를 달렸어. 야, 이거 위험하다. 김태현 선수 시작할 지 1초 만에 정현동 선수, 정현동 선수 쫓아갑니다. 갑니다. 우리 내지 갖고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정현동 선수, 와! 내가 이겼다! 야, 이겼잖아, 떨어졌잖아! 와! 과일 깎기 달인인데, 그날따라 이제 또 괜히 긴장하고 그래서 그런지 중간에 또 끊기더라고요. 아, 이거 선택 바뀐 글렀구나 싶었어요. 자, 이 자리를 만든 거는요, 저희가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빠도 이제 가족이 된 기념으로 내면서 누구 맘대로 오빠 가족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사피아노 사는 게 아니에요. 오빠 굉장히 눈물을 흘리셔. 네. 솔직히요, 오빠 TV에서보다 오빠의 모습 때문에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테스트 어디셨어? 잘한 테스트 됐고. 근데 오빠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높은 점수를 받으셨어요. 오빠 매력 있다. 그러면은... 솔직히 오빠 좀 속은 좁은 것 같아. 그치? 게임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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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도 되게 기대가 되는 게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되게 신선하지 않나? 그냥 우리한테 어린 나이에 이렇게 경험을 해볼 테니까. 저 궁금한 거 있어요. What's up, man? 아, 만약에 저희 멤버들하고 이렇게 한 명씩 결혼을 한다면 멤버들의 어떤 점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있으세요? 오늘 각자 일단 제시카는 같이 있으면 이렇게 전투력을 불살릴 수 있으니까. 더 싸우지.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태연이는 그러니까 TV에서 보던 소녀시대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것 같아. 맞아요, 태연. 아무래도 리더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렇게 엎어지는 거 말고. 태연이는 뭐 썩 뭐. 근데 사실 누가 되든 그 친구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참 안 됐죠? 미안하죠? 갑갑하죠? 얘 최고야 제시카! 얘 최고 너 최고! 얘 다 해먹거라 니가 진짜. 그 강인한 어른스러움이 느껴지는 태연이, 부드럽지만 어른스러운 여성스러운 유리, 정말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 같은 느낌의 써니.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지금도 유리양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요리하는 것도 그렇고 걔 중에는 가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밥 좀 비벼봤다? 달력도 그렇고 잘 이렇게 제 얘기를 잘 들어주더라고요, 유리양이. 예. 공반자가 나올 거예요. 야야 니가 Yeah.
왜? 연습할 때에도 일단 되게 많이 입고 전지도 많이 입고 달아입고 트레이닝복이라든지 그림에도 제가 너무 멋있어요. 아, 내 손때랑 묻은 건데 아무래도 리더로서 이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저렇게 엎어지는 거 말고 어? 소녀시대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의외로 이렇게 아무래도 리더로서 이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아무래도 리더로서 이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리더로서 이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저렇게 엎어지는 거 말고 어찌됐든 가상이든 방송이든 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된 남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걱정 99% 불안감 1% 어딜 가서나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도 그냥 한 번밖에 밀어내면 다 막아줄 것 같아요. 혹시나